소나타, N이 아닌 N9 추가를 예측하는 이유 현대차는 과연 소나타 N을 출시할 것인가? 전승용의 팩트체크 현대차가 고성능 N 브랜드를 론칭한 지도 벌써 4년이 다 되어가네요. 과연 제대로 된 고성능 차량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 걱정이 무색하게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차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부 국내 소비자들도 N 브랜드만큼은 인정하고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벨로스터 N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N에 어떤 차량일까로 모아졌습니다. 많은 예측이 난무했죠. SUV인 코나와 투싼에 N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제네시스 G70 또는 G70 쿠페에 N 버전이 나올 것이란 소문도 돌았습니다. 최근에는 신형 소나타에 N이 추가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외신을 인용한 국내 기사였는데 제 기억에는 현대차가 275마력 이상을 내는 소나타 터보를 선보일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차 신형 소나타 1.6 터보? 과연 기사처럼 소나타 N이 나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보기 힘들다입니다. 제가 알기로 1에서 2년 안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N이라는 고성능 브랜드를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닌가 합니다. i30N과 벨로스터 N을 만들었으니 다음 모델도 뚝딱 내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듯합니다. 현대차가 i30N과 벨로스터 N을 개발할 때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쏟았을까요? 설계 단계부터 차체와 서스펜션, 파워트레인, 공기 역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겁니다. 또 니르부르크링 등 험난한 서킷을 수없이 주행하며 수정하고 개선하며 최적의 밸런스 조합을 찾았겠고요. BMW M 출신 현대차 알버트 비어만 사장? 처음부터 N은 달리는 것에 맞춰 개발된 차라는 겁니다. 단순히 같은 차에 고성능 파워트레인을 올린다고 N이 되는 게 아닙니다. 최근 공개된 소나타 1 6터보에 만족 못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게 N으로 와전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N은 아직까지 i30N과 벨로스터 N 등 재밌게 달릴 수 있는 소형 해치백에 특화된 브랜드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폭스바겐 골프 GTI나 메간 GT 등과 경쟁하는 콤팩트 세그먼트의 고성능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BMW의 M, 메르세데스 벤츠의 AMG와 같은 개념으로 라인업을 기대하긴 이릅니다. 현대차에서도 N 브랜드를 중형급 이상으로 늘릴 계획도 없는 듯합니다. 일단 제네시스에 N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고 M이나 AMG와 경쟁할 생각도 없다고 포지셔닝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대차 벨로스터 N 실내? 당분간은 소나타 등의 N을 만들기보다 i30N과 벨로스터 N의 성능을 개선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롭게 들어가는 자동 변속기는 습식 8단 DCT로 i30N과 벨로스터 N의 높은 출력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배기량이 2.0L급에서 2.5L급으로 늘어나는 만큼 출력과 토크를 높일 수 있는데 이를 습식 8단 DCT가 무리 없이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가장 기대되는 것은 i30N과 벨로스터 N에 들어갈 자동 변속기입니다. 국내에 출시된 벨로스터 N이 많은 인기를 모았음에도 수동 변속기 모델밖에 없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올해 안에 자동 변속기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습식 8단 DCT 적용 시 엔진 허용 토크가 대폭 늘어나 엔진 성능의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호평을 받고 있는 현대차 벨로스터 N? 현재 현대차는 세타 2 엔진을 대신할 세타 3 엔진을 준비 중이죠.
일부에서는 배기량을 2.5리터급으로 올리고 최고 출력을 300에서 350마력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거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앞서 말했듯 i30N과 벨로스터 N의 전륜구동형 콤팩트 고성능 해치백입니다. 결국 소나타에는 투싼에 그랬던 것처럼 N이 아닌 N라인만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에 차별화를 주면서 스티어링 및 서스펜션, 세팅에 변화를 줘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아쉽지만 현대차 N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면 좋을 듯합니다. 자동차 칼럼니스트 전승용 존재감은 없다. 그래도 살펴보면 꽤 쓸만한 차국산차 편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다. 자동차도 한 달에 몇 대를 팔았는지 그 순위로만 좋고 나쁜 차가 갈려서는 안 된다. 국산차나 수입차나 판매 대수 순위에서 매번 최하위에 머물고는 있지만 조목조목 살펴보면 꽤 쓸만한 것들이 있다. 만든 사람조차 왜 안 팔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모델 가운데 관심 있게 지켜볼 국산 차 3종을 골라봤다. 현대차 i30 유럽 시장에서는 펄펄 날지만 국내에서 맥을 못 추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유럽에서는 연간 6만 대 이상 팔리는 현대차의 대표 모델이지만 올해 매수에서는 월 평균 200대를 밑돌고 있다. 해치백의 무덤으로 불리는 국내 시장의 특성을 얘기하지만 현대차가 꽤 많은 공을 들이는데도 실적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 i30은 얕볼 차가 아니다. 두 박스의 해치백이지만 낮은 전고의 매끄러운 스타일과 뛰어난 성능으로 SUV와 세단의 장점을 모두 품고 있다. 세계 3대 디자인상 가운데 하나인 2017 이프 디자인 어워드에서 자동차 부문 최고 영예인 수송 디자인 본상을 받은 경력, 고성능 버전 i30N이 i30을 베이스로 했다는 것만으로도 운전의 재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특히 1.6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 136마력, 최대 토크 30.6kgm, 복합 기준 17 km리터의 뛰어난 제원을 갖고 있다. 7단 DCT가 맞물린 구동계로 디젤차답지 않게 매끄럽고 정숙한 주행 질감을 보여준다. 4가솔린 터보의 성능은 동급 최강이다. 140마력 6000rpm, 24.7kgfm, 1500에서 3200rpm의 수치로 박진감 있게 달린다. 800만원대의 가격대에 구매해서 취향에 맞게 튜닝을 하기 딱 좋은 차다. 2. 기아차 모합이 현대차 펠리세이드 또 텔루라이드가 국내에 투입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말이 많아지면서 기아차 플래그십 SUV의 판매는 최근 급락했다. 지난달 232대가 팔렸고 그 전달에는 여기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모하비는 마니아의 충성심이 가장 강력한 모델이다. 기본기가 뛰어나고 이제 흔치 않은 프레임 바디의 육중함이 주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정통 RV가 흔치 않아서다.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된 모하비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가 꽤 있지만 그때가 되면 구형이 될 지금의 모델을 사려는 사람이 오히려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나 말거나 기아차 관계자는 페이스리프트 출시 일정에 맞춰 생산량 조절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연식의 모하비는 소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지난해 출시된 2019년형 모하비는 이런 묵직함의 첨단 장비를 대거 사용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인공지능 AI 플랫폼을 활용한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인 카카오 AI가 새로 적용됐고 주행 중 후방 영상 디스플레이와 세차장 진입 지원 가이드 기능도 추가됐다.
한 달 1000대, 그 전달에는 900대, 올해 팔린 숫자를 다 더해도 3500여 대에 그친다. 경쟁 모델인 쌍용차 티볼리의 올해 누적 판매 대수는 1만 대를 넘었다. 그런데도 트렉스는 쇠보레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내수 시장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해 현대차 투싼보다 많은 24만여 대를 수출했을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펄펄 날고 있다. 그만큼 유수의 브랜드가 자랑하는 동급 SUV와 경쟁을 해도 좋을 만큼의 상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렉스의 최대 장점은 동급 모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능이다. 특히 140마력의 최고 출력과 4KGF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1.4 가솔린 터보의 재원은 티볼리 1.626마력 16.0KGFM보다 뛰어나다. 게다가 이 차의 가격 AT 기준은 1792만원부터 시작한다. 2000만원대 아래의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최고의 가솔린 터보 SUV가 바로 트렉스다.